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입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그 어떤 압박과 노동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비일하고 야비한 일체 노동 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에 맞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두 가지 지침에 대해 가처분 소송,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서 산하 조직의 대응 지침을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맞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4.13 총선에 대비해서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심판 투쟁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록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 파기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쉬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